출생률 0.98명, 대한민국의 현실. 당신의 노후, 자녀한테 기대시겠습니까?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부동산 투자 세 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 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강의해 드릴 내용은 좀 이제 노후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좀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예, 신문에 나왔는데 이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보면 지금 0.98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명 이하로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두 명이 만나서 두 명 이상은 돼줘야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최소한 2.1명 정도, 2.1명은 그러니까 두 명이 만나서 2.1명 정도의 출생률이 나와야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 명이 만나서 지금 한 명도 안 나오고, 한 명도 지금 출생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많아서 이렇게 뭐 십시일반 자녀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출생률이 적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는 지금 젊은 층들이 노년층들을 부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부담감은 더 가중이 됐죠. 예, 가중이 되면서 지금 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녀들한테 내 노후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노후에 내 부동산을,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한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가 2017년 기준입니다. OECD 평균이 12.1%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OECD 평균보다 4배가 많은 47.7%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연금도 아직, 사회적인 연금망이 어떻게 보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예, 일자리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많이 안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지금 OECD 국가 중에 아무래도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자살률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예, 참 우울하죠. 예, 인구 10만 명당 한국 54.8명이고요. OECD 평균이 18.4명입니다. 예, 근데 OECD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이 높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볼게요. 자,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지금 어떤 데이터냐면요. 평균적인 기대 수명이에요. 예, 평균적인 기대 수명인데 OECD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17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가 일본의 바로 아래예요. 82.7세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이제 좀 기대 수명이 더 높죠. 자, 그런데 2030년도에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은 세계적으로 1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인에 대한 빈곤율과 노인에 대한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OECD 주요국 노인에 대한 자살률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65세에서 74세까지가 64.9명이고요. 그 다음에 75세 이상은 109명입니다. 10만 명당. 자, OECD 평균을 보면요. 자살 평균이 14%인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어때요? 자살률이라던가 다음에 보신 거 한번 보죠. 빈곤율 같은 경우도 압도적으로 높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내 노후에 대한 보장을 좀,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해 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예. 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너무 좀 분위기가 좀 우울했었네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소액이라도 여러분들 개발지에는 투자하십시오. 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다 보면
여유자금이 지금 적으십니다. 여유자금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투자를 잘해놓으면 어때요?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액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죠. 내가 어떤 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는데 이 지역이 핵심 지역이나 핵심 지역이나 핵심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오르는 지역이 아니라 오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그렇다고 내가 핵심 지역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도요, 노후를 위해서는 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지역의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산을 일단은 불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요, 하는 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을 공략을 하라. 예.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핵심 지역에, 서울 도심 내 핵심 지역에는 소액 투자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5천만 원, 1억 투자? 안 돼요. 그럴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차선책으로라도. 근데 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언제 개발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언제 개발이 되고 안 되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기대감에 의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해놓고 이 지역이 향후에 20년 있다가 개발이 된다. 20년 있다가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가격이 다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개발과는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을 공략을 해서, 이 지역들은 개발과 상관없이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데가 어딥니까? 서울에서 용산 같은 지역이잖아요. 용산에 불과 원효로라든가 후암동이라든가 청파동 일대 불과 3년 전에 3, 4천 투자였어요. 다 지금은 2억 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주 팽배한 지역이라는 거죠. 주변에 호재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왜 올랐어요? 개발이 돼서 가격 오른 거 아닙니다.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라도 투자를 해놔서 내 자산을 불려나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주를 하는데 이 거주지를 핵심 지역으로는 옮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내가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핵심 지역으로는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요, 주거는 내가 편한 데 거주하시면 돼요. 편한데. 하지만 투자는 소액이라도 핵심 지역 쪽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분들은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서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묻어놓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제가 우리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자,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 높,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발 예정지라든가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확률을 더 높이려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재건축도 우리가 안전진단 기준 중에 구조 안정성, 이 구조 안정성에 대한 배점이 있거든요. 이 배점이 어떤 거냐면 실질적인 노후도입니다. 이 주택이 얼마나 오래 갈수 있느냐. 실질적인 노후도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아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을 우리가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역 지정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필수 조건이 노후도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이 한정되어 있고 땅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지들이 많지, 아직 미개발된,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지역들은 언제든지 이런 요건만, 법적인 요건만 맞아주면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주택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떤 의미냐? 인근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라.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노후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또 개발되는 거 아닙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인근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는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인근 지역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라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계동 이제 노원구 쪽에 이제 상계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부도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팽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상계동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같은 노후된 아파트가 있는 재건축 지역들,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도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아요. 사업비는 그러니까 강남에서 아파트를 짓나, 상계동에서 아파트를 짓나, 사업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은데 분양가 자체가 틀리죠. 자,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주변에 주택 시세를 바탕으로, 아파트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같이 들어가는 강남에서 아파트 짓나 상계동에서 아파트 짓나 똑같잖아요.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높은 거고 개발이 될 가능성이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남 재건축이 규제가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5층짜리 재건축들은.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낮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인 사업성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냐? 인근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라는 거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런 분들 계세요. 요즘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됐습니다.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투자도 안 하셨는데 벌써부터 세금 걱정이에요. 예. 이거는 요즘 양도소득세가 많이 강화가 됐다고 해서 투자하기가 겁나요. 투자를 못 하겠어요. 이러신 분이 있거든요. 자, 그럼 실제 한번 제가 한번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만약에 1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받습니다. 예, 세율이 얼마예요? 35%에 2주택이면 여기 10% 중과되거든요. 자, 그러면 45% 중과예요. 45% 중과하면 1억에 곱하기 45%니까 4,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누진공제 1,490만 원 빼줘요. 약한1,500 정도 빼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벌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더라도 3천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됐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 많이 된다고 하니까, 투자도 안 해놓고 벌써부터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내가 뭔가를 해봐야 경험치를 하나 쌓는 거거든요. 예. 배우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데 투자도 안 해놓고 양도소득세가 강화돼서 이제는 투자를 못 해요. 이러신 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경험치를 계속 쌓아야죠. 예. 그러니까는 다섯 번째, 투자도 안 하고 세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거를 절세를, 우리가 탈세를 하면 절대 안 되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액으로 이제 돈을 굴리시는 분들도 어찌됐든 개발지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 뭔가를 해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액이라도 개발지에 투자하라.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후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월세.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이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자, 제가 썼어요, 위에. 비자발적인.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나의 자유의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나는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못돼서 매도도 안 되고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요? 투자가 잘못된 거죠.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어떤 경우에 잘못되냐면 수익률에 집착하시는 순간, 임대 수익률에 연연하시는 순간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갑자기 수익형 부동산 얘기하다가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부동산 아니야?
근데 왜 수익률에 집착하는 순간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된다고 하지? 자, 보십시오. 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황금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팔아야지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수익률과요, 황금성은요, 서로 간에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수익률이 높으면 황금성이 좋은 게 아니고요. 수익률이 높으면 황금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는 수익률이라도 높여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살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임대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상담을 해보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수익률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5%, 6%는 나와야 돼요. 서울 도심에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률에 집착하는 순간 원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원룸주택을 찾으시는 분들도 수익률에 집착하다 보면 지방으로 가십니다. 지방에 있는 원룸주택. 예. 왜? 현실 딱 보니까는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매수를 해요. 그런데 물건들이 많아요. 그런 쪽은. 또 공실이 많아요. 팔리지도 않습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익률, 황금성, 서로 간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이 그래서 높으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황금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자, 수익률이 높으면 공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이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수익률이 높으면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공급량이 적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해야 돼요? 잘 팔리는 지역 어딥니까? 공급량이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냐? 자, 다시 한번 판서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지방으로 갈수록 토지 가격이 싸요. 그죠? 토지 가격이 싸다는 거는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기 위한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 토지 가격이 싸니까는 만약에 이제 건축주라던가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행 원가에 대한 게 싸잖아요. 토지를 싸게 매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누구든지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 반대로 이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행사의 원가라든가 건축주의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을 맞춰서 지방으로 간다라는 거는 지방권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변에 공급량이 많은 거예요. 아까 적어놓은 것처럼. 주변에 공급량이 많은 겁니다. 공급량이 많다는, 왜? 이런 데는 임대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높은데 여기저기서 이제 막이 땅값이 싸니까 여기저기서 공급을 언젠가 할거 아닙니까? 공급을 하다 보면 공급량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어때요? 점점 노후가 진행이 되는 거죠. 상대적인 선호도가 그 지역 내에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가격도 오를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이 되면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표면적인 임대 수익률은 높을 수가 있겠지만, 만실일 때. 근데 만실이 돼야 말이죠. 만실이 안 됩니다. 표면적인 임대 수익률은 높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임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죠. 가격도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수익률에 집착하는 순간 수익형 부동산은 말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수익률에. 수익률보다는 황금성에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가겠습니다. 도심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도심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주주택이라든가 투자하는 물건도 똑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물건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희소성이 높은 지역에. 자, 그런데 우리가 도심권은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 공급을 하려면 택지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땅 없습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공급은 적은데 서울만큼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수요자들은 끊임없이 많다라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지역, 가장 확실한 지역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인데 또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니까 해보면은, 근데 거기 규제가 심하잖아요. 규제가 많은 지역에 가격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왜 규제가 심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죠. 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을 보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1세대 1주택 우리가 장기보유특별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하면 80%를 줍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장특공 80%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내년부터 생겨요. 자, 근데 2년 거주 요건이 왜 생기냐? 서울이라는 지역에,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그게 이제 새롭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의미냐? 서울에 가뜩이나 다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에 가뜩이나 주택이 없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규제가 심하죠. 그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서울에 주택이 없으니까 사지 말라 이겁니다. 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규제가 왜 많겠어요? 규제가 왜 많겠습니까? 규제가 많은 지역은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투자 가치가 높고 수요자들을 못 들어오게끔 해야 되니까 규제가 많은 거죠. 규제가 없는 지역은 어디예요? 미분양 많은데 안 팔리는 곳. 그죠? 예. 그런 지역, 안 팔리는 곳은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가 많은 지역이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고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은 지역에 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죠. 타이밍도 잘 보셔야죠. 타이밍만 잘 맞춰 들어가시면 차익은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규제가 많은 지역에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서울권은 도심에 공급은 없지만 외곽은 공급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외곽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왜? 토지가 많잖아요. 토지가 많잖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서울에 한근 2년 동안 주택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자, 정부에서 어떤 걸 발표했습니까? 2018년 9.13 대책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과,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 거기에다가 이 서울 인근에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9.13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의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은 오르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으니까 LTV는 더 낮아지고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비교적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서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낮고 대출이 많이 나오는 부천이라던가 이런 지역 쪽으로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매입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9.13 대책 이후에 3기 신도시가 어느 쪽으로 발표가 됐냐. 그 부천과 가까운 지역에 인천의 계양지구가 먼저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천의 대장지구가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 외곽으로 가면 택지는 언제든지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토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쫓겨서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그쪽 가서 그럼 매입을 했다라는 건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매입을 한 거거든요. 대출 규제를 피해서 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을 살때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는 대출에 대한 이자보다는 시세 차익이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해서 주택을 매입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적이 대출을 받고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지역에 공급이 지금 더 많이 돼버리는 거죠. 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오르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요. 외곽은 공급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디다가 하셔야 돼요? 희소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서울이 이제 서울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이제 뭐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은퇴하시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 팔고 외곽에 나와서 좀 싸게 주택을 좀 매입을 해서 거주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시세차익 실현하시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울에 있는 주택은 그냥 가만히 갖고 가시고요. 여기서 전세 빼서 임대는 거기에 편하신 데 가서 조용한 지역에 가서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이제 강조를 해줬을 거예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시장의 돈이
얼른 부동산 쪽으로 이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투자처도 제대로 없고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어느 정도 틈만 있으면 부동산은 흘러들어오는데, 이 돈들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쪽, 희소성이 높은 쪽으로 흘러들어가면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더욱더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정부 출범 이후에 한번 보세요. 계속 서울은 규제를 했는데, 지방과 서울의 주택가격 차이는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희소성이 높은 지역, 도심 쪽에, 일단은 만약에 외곽에 계시는 분도 도심 쪽에 들어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외곽으로 나가고 싶어도 서울 도심권은 보유. 나가는 건 임대 빼서 나가시면 되잖아요. 예, 이게 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내 노후를 이제 책임지는 부동산 투자 세 가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여유가 안 되시더라도 소액으로라도 내가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묻어놓을 지역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두 번째, 수익률에 집착하는 순간 수익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익률에 집착하지 말자. 세 번째, 희소성이 높은 도심에 투자하라. 간단하죠? 예.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예,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아까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것도 약간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예. 하지만은 여러분 노후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후에 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노후를 좀 안락하게 이제 보내기 위해서는 이 투자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 좀 남들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또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옆에 있는 나빠요 버튼 말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